보고 듣고 신나고 다 함께 고고고 신나는 어후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신나는 양성화입니다. 아우 좋아. 아우 유광 너무 좋아. 오랜만에 정말 좋다. 자,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국가 바로 부탄이지요. 부탄에서는요, 국왕 직속의 국민총행복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행복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국정 철학 덕분에 부탄은 가난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탄에서는 국민의 행복을 평가할 때 국가 총행복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심리적 안녕에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행복을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 산하 기관에서 행복부를 설치해서 국민 행복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있죠. 두바이 곳곳에 행복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신의 행복 수준을 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 덕분에 두바이의 행복 지수는 90%. 아, 저도 진짜 그런 곳에 살고 싶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국민 행복 관리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복을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나노가 여러분의 행복 파트너가 꼭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TV와 라디오, 유튜브 동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신나노 행복 찾아 기쁨 찾아 지금 출발해볼까요? 자, 오늘도 중요한 손님들 모시고 함께하는 신나노 목요일 순서. 예, 목요일마다 이렇게 저희 생방송으로 TV와 라디오, 유튜브 동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옆에 TV가 있는데 이 TV에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옆에는 TV 켜셔가지고 11번 지금 채널 딱 돌려보시면 제 얼굴이 지금 바로 딱 나옵니다. 네, 한번 봐보시면 좋겠네요. TV도 봐주시고 유튜브 함께 하시는 또 멀리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로 보시면서 채팅창 이용하셔서 많은 이야기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샵 0983 우물정 누르시고 0983번의 문자창은 그대로 열려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신청곡들도 샵 0983번으로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 2, 3, 4부 쭉 함께하는 시간 TV로 함께하는 유튜브로 함께하는 그 라디오로 함께하는 신나노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함께 초대 손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뵙는 분이네요. 2002년 남자처럼 여자처럼을 발표해서 정식 데뷔. 2005년 남자의 일생. 2008년 남자답게. 2010년 큰소리 빵빵. 2012년 웰컴 투 코리아. 2013년 세월아 청춘아. 평창 동계올림픽 국민응원가. 평창 아리랑 작사 작곡. 유네스코 등재 당진 줄다리기 주제곡 작사 작곡. 피아노 색소폰 기타 등등등. 안 되는 악기가 없는 연주의 장인. 작사 작곡 편곡까지 못하는 게 없는 진정한 뮤지션. 그대는 욕심쟁이 웃. 대한민국 대표 응원단장 강민 씨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민. 신나는 오후. 짝짝짝짝짝. 신나는 오후. 짝짝짝짝짝. 반갑습니다. 강민 씨 어서 오세요. 아유, 너무 오래간만에 뵈어서 죄송합니다. 아, 불탄다 불탄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행복하다 진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자주 왔어야 됐는데. 정식으로 또 우리 신나노 애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씨께서. 우리 신나는 오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편안하셨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오늘 인사드립니다. 강민입니다. 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소개는 강민 씨에 이어서 한 분 더 소개해드려야겠죠. 이번에는요. 2004년 1집 초원으로 정식 데뷔. 2008년 신경 좀 써주세요. 2009년 대전의 노래. 2011년 한눈 팔지마. 그리고 2012년 돈. 2018년 오빠 달력까지. 따스한 마음으로 펼치는 재능 기부 자선 공연 전문가. 동요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 섭렵한 가창력 천재. 화려한 무대만의 트로트 여제. 민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인사 좀 해주세요, 민지 씨. 네, 정말 신나는 오래간만에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좀 문자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민지 신곡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민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사랑합니다. 오늘 민지 씨 보여주실 게 많죠? 네. 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저 오늘 신곡도 준비해드려야 아하. 되고, 예. 또 춤도 또 준비해드리고. 춤도 준비해. 댄스 가수 이제. 아니, 제가 신곡으로 오빠 달려를 네. 준비했는데요. 네.
춤을 이렇게 연습했는데 네. 3kg 빠졌어요. 아 진짜로? 네, 완전히 지금 네. 얼굴이 너무 지금 떴어요? 홀쭉하다. 네, 아니 춤 연습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라서 진짜 스텝도 못 뛰었었는데 네. 아 정말 좀 춤 연습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흐느적거려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민 씨도 오늘 준비 많이 하셨잖아요. 어, 저는 이제 막춤으로 이제 가죠. 막춤. 아 이게 연습 아니고 그냥 흔드는 몸 흔들면 이제 댄스다. 아 강민 씨는 그 함께하는 행사장이라든지 함께하는 그 네. 자리에서는 네네. 오신 분들 또 들썩들썩 일어나게 하시는데 응원 느낌이잖아요. 노래가 네네네. 파이팅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019년도 이제 네. 그 이야기를 신곡으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신곡으로 잠시 후에 또 많은 분들이 신곡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네. 함께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앞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좀 하도록 하겠고 네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행복들 드리기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민지 씨와 우리 강민 씨 강민 씨와 민지 씨에게 응원의 문자들 샵 0983 우물정 들으시고 0983번의 문자 창용에서 문자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네. 일단 노래를 한 곡 좀 듣고 이어가야겠죠. 강민 씨. 네. 이 노래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세월을 잡는 노래. 그렇게 그 연륜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야. 아직 젊잖아요. 세월은 20대에도 잡고 싶어. 아, 그래요? 그 시기가 어딨어. 네. 아,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강민 씨에게 라이브 한 곡 청해드릴 거 같은데 어떤 노래죠? 세월아 청춘아. 세월아 청춘아. 예, 노래 네. 준비해 주시고. 자, 강민 씨의 세월아 청춘아 들으시면서 TV와 그리고 유튜브 라디오로 함께하는 신나는 오후. 여러분, TV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보세요. 샵 공급하세요. 문자로 많이 남겨주세요. 라이브 갑니다, 강민 씨. 세월아 어디 가느냐 내 청춘 여기에 두고 쉼 없이 살아온 인생 구름 되어 밀려가는데 청춘아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변하는구나 사랑도 인생살이도 못다한 젊은 꿈들도 가슴에 미련이 많아 여러분 세워라 세워라 청춘아 청춘아 어디 있느냐 내 모습 변해가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내 모습만 변하는구나 사랑도 인생살이도 못다한 젊은 꿈들도 가슴에 미련이 많아 다시 한번 세워라 세워라 청춘아 아직은 가지 말아라
좋다. 아, 우리 강규 씨. 노래 아, 세월 안 간다, 좋아요. 안 가. 세월. 세월 안 간다. 강규 씨 세월 멈췄네요. 아, 자꾸 노래 따라간다니까. 아, 그래요? 항상 청춘이에요. 저요? 예. 네. 저 지금 제 머리도 스타일도 잘 안 나오고요. 아, 지금 오시자마자 네. 본인 스타일 너무 안 나왔다고 자꾸 저한테 말씀하시니 잘 나왔어요, 지금. 좋네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한결 같으시죠. 예, 예전에 이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네. 어떻게 보면 더 지금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옛날도 정말 우렁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더 활기차요. 우리 4405님께서 강민 씨 네. 비타민 그 자체네요. 정말이에요. 강민 씨 최고예요라고 하면서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네. 야 비타민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오늘은. 감사합니다. 저는 덕분에. 이제 저의 저 비타민은 민지 씨. 아, 정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이렇게 늘 온누이처럼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 근데 목소리로 에너지를 주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렇게 제가 네. 누나 같잖아요. 근데 오빠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죠. 근데 왜 그러세요? 아니 민지 씨하고 저하고 같이 있으면요. 네. 목소리가 둘이 다 커가지고 네. 머리 저 대파 싸우는 줄 알아요. 둘 다 목소리 목적이 좋은 건 가수는 장점이지 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줄였어요 요즘에. 네. 아, 그냥 그렇습니다. 네. 아 분위기 좋고 노래 좋다고 우리 정재아님 또 응원의 문자 남겨주시고 아 우리 정규민님께서 삼행시 남겨주셨는데 아 네. 이행시네요. 강민 씨의 이름으로 네. 이행시도 보내셨군요. 그래요? 운전 띄워주세요. 강렬한 인상을 오늘 남겨주세요. 민지 씨. 이런 센서. 정말. 강민인 줄 알았지, 민지 씨.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랬는데. 비껴찼어. 센스 있어요, 문자. 너무 강렬한 감사합니다. 인상 남겨주세요. 네. 민지 씨. 야, 예전에 우리 구슬치기 할 때, 네. 딱 저 구슬을 쳐야 되는데, 옆으로 싹 돌아서 이렇게. 비껴 들어갔다. 비껴 들어갔다고. 아, 좋아요. 자, 우리 강민 씨와 우리 민지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보고 듣고 신나고, 고고고, 우리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동시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TV 11번 트시면 저희 얼굴도 함께 볼 수 있으니까 함께 TV 켜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 이용해서 많은 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샵0983번에 문자창 열려있으니까 강민 씨와 민지 씨에게 응원의 문자들 하고 싶은 이야기들 괜찮습니다. 오늘 같은 날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혹은 지금 TV 보면서 본인의 문자자가 보냈을 때 문자가 자막이 나오면 되게 신기하거든 이게. 그렇죠. 신나잖아요. 네. 정말. 그래서 1167 맞아요. 이렇게 신나노 무조건 좋아요. 이렇게 1167 이렇게 문자 나오면 기분 예. 좋아. 그러니까요. 샷 0983번으로 문자 남기시면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 응원 보내고 싶다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는 모든 이야기 괜찮겠습니다. 뭐 노래도 노래지만 우리가 선물도 좀 드려야 되니까 네. 퀴즈 하나 좀 드려볼까 하거든요. 네. 아,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상품 받아가셔야 되니까 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예. 서울 난리라고 지금 두 분께서 네. 아까 좀 전에도 정말 어느 정도예요? 거의 저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시야가 전혀 지금 네, 안개 낀 것처럼 가시거리가 엄청 짧아지고 밤에도 안개 낀 네, 것처럼 약간. 답답해 환장했어요. 이제 막 밖에 나올 수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런던이 안개 도시라고 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느낌이라 미세먼지가 정말 말썽인데 뭐 오늘 오후에 조금 물러간다는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올 봄에는 진짜 주기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조금 식겠으면 좋겠는데 근데 봄철에 반갑지 않은 손님 또 있죠. 에, 황사. 중국과 어머 큰일 났네. 네. 퀴즈인데 정답 말씀하셨네. 황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황사도 심하고 황달도 심하고 봄에는 그래. 난리 났다 지금. 예, 민지 씨 혼자 지금 이걸 어떻게 아무도 못 들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아무것도 못 들었어. 깜짝 놀랐네. 지금 스쳐 지나갔어요. 중국과 몽골 대륙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모래먼지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가라앉는 현상인데요.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민지 씨가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민지 씨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오롯이 믿을 필요 없어 우리가.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 송악가루가 너무 많이 그치요. 그치. 네. 후에. 송지가루 막 이런 거 많이 노래. 지금 우리 네. 당황했다. 우리 양성아 씨가 네. 노랗게 입었잖아요. 그렇지. 그런 색깔의 막 그 있을 수도 있어. 예. 그럴 수 있어. 송아가루가 막 날라와서 그렇지. 나를 코를 막 간지럽혀. 야, 때려주고 싶어 그냥. 예. 자, 오늘 때 황당한 거야. 그 정답은 자,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로 편서풍을 타고 날아서 가라앉는 현상인데 이거 무엇일까요? 1번 황사, 2번 황달입니다. 자, 우물정도로 시각 연구팔삼 샵 연구팔삼번의 문자창 이용하셔서 문자 남기시면 돼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 부과되는 우물정도로 시각 0983번입니다. 1번 황사, 2번 황달. 아, 무엇일까요? 중국에서 넘어오는 그거
상대가 우리가 반갑지 않은 손님이에요. 제 얼굴에 약간 그 황달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좀 붓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스타일이 안 나오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게 정답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정답들 문자 남기면서 샷 0983 우물정 들으시고 0983번이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봄의 아주 불청객이기도 하죠. 아, 1번 황사 2번 황달 샷 098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민지 씨 이제 라이브죠.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달려야 될 시간이거든요. 최근에 저도 장난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 뭐랄까요 이 노래를 들으면은 저한테 달리려고 하는 송아씨 달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모토 다른 느낌이고 이 노래 들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데 오빠 달려 맞죠? 네 가볼까요? 민지씨 오빠 달려 갑니다. 가! 이거 준비하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할 때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내 사랑 싣고 달리자 서울도 좋아 부산도 좋아 경부선도 달리고 동해안도 달리자 너와 나의 꿈을 싣고 떠나자 너와 나의 행복 싣고 떠나자 불타는 태양 끝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내 사랑 싣고 달리자 행복의 꿈을 싣고 떠나자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오빠 달려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내 사랑 싣고 달리자 대전도 좋아 여수도 좋아 호남선도 달리고 서해안도 달리자 너와 나의 꿈을 싣고 떠나자 너와 나의 행복 싣고 떠나자 불타는 태양 끝이라도 달려가고 싶어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사랑의 고속도로로 달려라 달려라 오빠 달려 내 사랑 싣고 달리자 행복의 꿈을 싣고 떠나자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로 우리의 사랑의 고속도로로 야, 오빠 달리네요. 야, 우리 민지 씨의 오빠 달려. 함께 달리신 분 많았을 거야. 아, 샷 0983번으로 정답들 남겨주고 계시고요. 성호 오빠 신나게 달리고 있어요. 6944님, 예. 아, 뭐, 6944 잘 달리고 있네. 그래요. 성호 오빠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미세먼지가 뿌여가지고 밖에 나가 계시는데, 우연히 방송 보고 있는데 신나네요. 우리 0798님.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에게 진짜 우리가. 네. 신나는 기운을 전달해드리는 거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큰 기쁨을 네. 주고. 그치. 아, 예. 카메라 그냥
어우 뭐. 저 이쁘게 나와요? 뭐.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쁘게 나오나? 정규민님께서도 무대 분위기 완전 봄이다고 지금. 아, 네. 하면서 봄의 행사장에서 나온 노래도 우리가. 아, 네, 네. 이건 노래들이잖아요, 맞아. 우리가. 네, 두 분께서 또 그 노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민지 씨, 강민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벌교 딸기 하우스 옆에 가로수 우리 꽃봉오리가 나왔다고. 와, 벌써 이제 봉오리가 네. 올라오는 네. 거야. 여기 벌써 여수 MBC 저 2702 입구도 입구에서도 지금 벌써 개나리 꽃 피고 또 벚꽃도 올라와요 지금. 네. 아니 지금 물었어요. 우리 스튜디오에는 우리 양성환 씨가 지금 개나리처럼 개나리 먼저. 예. 단무지입니다. 컨셉 단무지. 아 맞아 맞아. 단무지는 어디 가도 상큼하잖아. 아, 네. 그렇지 어디 가도 괜찮아. 아뭐 아, 라면 먹을 때도 너무 좋죠. 먹을 때도 짜장면 예. 먹을 때도 다 어울리는 단무지. 간단하잖아요. 예. 네. 단무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간단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치, 어디 가도 부담 느끼지 않게 네, 단무지처럼 저렴하게. 좋습니다. 아 우리 3396님께서는 오늘 생신 맞이한 우리 큰어머님 70번째. 와, 칠순이시네. 네. 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할머니. 생일 축하곡이 응원가 같네요. 아, 무슨 노래를 불러도 강희 씨는 응원가로 변하는 정말 대단한 매력을 갖고 계세요. 힘과 에너지를 드리는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예. 샷 0983번으로 예 계속 문자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4016님께서는 지루한 오후에 신나다라는 응원 남겨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문자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아 우리 현상원님께서 여수로 달리자고 예 1,000원 남겨주셨네요. 돈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깜짝 놀랐네. 1,000원이 와 있어요 지금. 현상원님께서 1,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있으면 이제 1,200원 이제 1,200원 이제 쏘실 분이 이제 나타나시겠네요. 곧 올라가겠죠. 네. 좋습니다. 네. 뭐 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와서 이게 재밌게 한번 읽어 봤고 그러니까, 네. 유튜브 통해서 그리고 우리 TV 생방송으로 라디오 통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또 라디오 들어주고 계시고 TV 봐주고 계시는데 감사하고요. 자, 퀴즈 드렸습니다. 이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정답 뭘까요? 강민 씨 뭘 것 같습니까? 아까 제 얼굴이 좀 황달기가 좀 황달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이제 정답일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누렇게 뜨잖아요. 뭐 다들 정답 100% 100% 맞추셨는데 정답은 바로 1번 황사였습니다. 네. 이게 뭐지 정답을 굳이 뭐 이렇게 뭐 민지 씨가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모르는 네. 사람이 없어. 황사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분도 벌써 많이 계시거든요. 네, 창문 열어야 되는데 봄에 그치. 환기시켜야 되잖아요. 빨래해도 빨래가 누래지고 막 이런다고. 네. 황사하면은 강아지도 그 황사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다 싫어하거든. 네. 아유, 황사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답 1번 황사였고요. 황사라고 정답 남겨주신 분 한 분 휴대폰 번호 뒷번호 5398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398님 네. 5398님께서는요 보내주셨던 문자 샵0983번으로 주소와 이름 지금 남겨주시면 소정의 상품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398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또 두 분 우리 민지씨와 우리 강민씨가 함께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 어때요 이제 봄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네. 이제 봄철 되면 이제 또 우리 가수분들에게는 상당히 바쁜 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건강관리 좀 잘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푹 쉬었나요? 아, 너무 좀 푹 쉬었죠. 아, 겨울에 너무 푹 쉬신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그 마음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지금 봄부터 이제 씨앗을 뿌리고 하잖아요. 맞아, 네, 네. 그런 것처럼. 꽃이 피우고. 네. 저희들도 이제 뭐 신곡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봄이 따뜻하니까 그 신곡들을 이제 풀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는 또 메마른 땅 안에 물을 뿌려주는 건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 물은 또 우리 대중들이 우리 네. 관객들이 오신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함께 물을 뿌려주셔야 그 새싹이 잘 돋아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물을 좀 많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민지 씨는 건강관리 상당히 좀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철저하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씨앗을 잘 뿌렸는데 그 딸내미가 시집을 갔어요. 저번 주 토요일 날. 벌써요?
벌써. 네. 아, 정말 많은 축하해 주실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네. 정말 축복 속에 끝났는데 네. 어, 그 딸이 정말 이제 네. 그 26살 됐거든요. 어린아이. 하와이로 시집, 그 저기 신혼여행 갔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하와이로 시집 갔다는 얘기인 줄 알고 지금. 그러니까 아니, 엊그저께 놀랬다. 저하고 민지 씨하고는 네. 예전부터 잘 알아가지고 네. 엊그저께 네. 초등학교 다닌다고 애기해가지고 엄만 나 학교 갔다 와서 뭘 먹어야 소세지 먹고 싶은데 그럴 때가 엊그제 그랬었거든요. 야, 아니, 기분이 좀 약간 너무 서운했어요. 이렇게 빨리 가나 싶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은 시집 그러니까. 보내는 딸 앞에서 많이 우시잖아. 그 제가 축가를 부르면서 아, 그 되게 났어요. 의미 있다 근데. 예, 그래 유튜브에도 막 떴더라고요. 딸의 결혼식에 네. 축가를 부르는 네, 서약, 엄마 아버님 알리의 서약을 서약을 불러줬습니다. 네. 진짜 멋지다. 아, 좀 대단합니다. 아, 또 우리 민지 씨. 에, 어쨌든 뭐 이렇게 또 멋진 노래를 불러준 또 네. 가수 엄마가 있기 때문에 딸이 또 잘 살 거.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딸 사랑해요. 선주 사랑해. 네. 갑자기 선주 방송으로. 예, 알겠습니다. 사이 이름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준 우리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사이도 사랑해. 사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민지 씨는 전달해 주셨다면 이번에 사랑의 마음을 강민 씨께서 라이브로 한번 또. 네. 이번에 우리가 네. 어, 봄이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메들리로 한번 네네.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확 그냥 날리겠어요. 화끈하게, 화끈하게. 네, 화끈하게. 지금 저 듣는 자. 분들, 보는 분들 모두 다 지금 네. 즐거움의 기운들 봄 먼저 받으시라고 네. 메들리로 신나게 한번 준비해 네. 주시죠. 아, 좋습니다. 자, 강민 씨의 메들리 들으시면서 여러분 함께 신나게 흔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민 씨 라이브 갑니다. 아름다운 신나는 오후 우리 가족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자, 두 손 높이 올리시고 소리 질러! 강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에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리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 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뜰을 키우는 사람이야만 뭐 짚푸른 숲이 되고 사이대여 메아리로 남는 나는 것을 누가 뭐래도 여수가 꽃보다 아름다워 아무래도 민지가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홍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누가 뭐래도 성아가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홍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참 사랑 yeah. hey. 자 샤바샤바 아추 달리세요 아 개간데이스타 강민씨와 함께하는 맨리 달립니다 진호하시나요 주무시나요 아니요 잠 깨세요 신나러 옵니다 Yo. 아주 그냥 죽여줘요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 모습 너무나 어우 섹시해 샤바샤바 얼굴도 샤바샤바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한번 더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모든 것이 샤방샤방 얼굴은 V라인 몸매는 I라인 아주 그냥 죽여줘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한번 더 갑니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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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지금부터 한 가지 가보자. 오빤 강남스타. 헤, 헤. 노래.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지나가면 어디가 오나 잊을 건이죠 울 때는 풀어 정신없이 뛰어가다 쓰러질 거야 와우 대체 무슨 일이 너를 괴롭혀 와우 한숨 짓는 소수만 너 일로 나와봐 복잡한 일 모두 다 신경 꺼 신나게 즐겁게 함께 놀아줄게 이 밤을 다 같이 달려보자 구슬땀 뒤집땀 닦고 놀아보자 쇼! 예! 방귀 씨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지루하시죠? 땀을 흘리시면 행복합니다 와우 대체 무슨 일이 너를 괴롭혀 소주만도 일로 나와봐 날씨가 좋기는 딱 좋은데 갈 곳도 먹 곳도 없음 전화해봐 꿀꿀한 기분이 팍 나쁠 때 어떻게 안 된다 내가 놀아줄게 쇼 어쩌 허허 제가 시간을 제가 늘 이렇게 뛰다 보니까 앉으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분 20초짜리를 5분 20초짜리로 알고 저 죄송한데요. 네. 이제 TV 끝날 시간 됐거든요. 벌써 끝났죠? 춤추다 보니까 시간 다 됐네. 우리 신종훈님께서 강민 씨 화이팅을 남겨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난리 났네요. 지금 뭐, 예, 유튜브로 또 그리고 채팅창 이용해서 많은 분들께서 신나요. 몸이 흔들흔들. 정말 타민타민 비타민 그 자체네요. 많은 남겨주셨고. 한 꾼에 놀아보자고 해. 우리 0798님 문자 감사합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예, 민지 씨 대박나라는 또 문자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TV 또 마무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뭐 라디오와 유튜브는 계속 생방송이 진행되지만 TV로 함께 하시는 분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네. 강민 씨는 숨이 너무 차시니까 네. 민지 씨부터 네.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오늘 반가웠고요 즐거우셨나요? 계속 유튜브로 함께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피 누나 네. 호피 누나 우리 호피 누나 네. 예, 예, 예. 우리 강민 씨도 이 뜨거운 열기를 안방까지 TV로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예, 준비해 주신 여수 MBC 신나는 오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전국 최초 전 세계 최초로 유튜브와 네. TV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는 신나는 오후 보고 듣고 신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TV는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민지 씨 네. 라이브 좀 참여드리면서 네. 저희는 또 TV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라디오와 유튜브는 계속 생방송 진행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 TV로 함께하신 분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트롯 메들리로 갑니다. 가시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우후. 춤추면서 마무리해야지. 헤이 헤이 헤이. 이거 무슨 기분이야?
걸어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날 두고 떠나가면 떠나버리면 정 때문에 나는 어떡해 날 울린 남자 날 버린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춤입니다 여러분 함께 쳐주세요 신나노 많이 사랑해주세요 우후 얼마나 멀고만지 그리운 서울은 가고 봐도 못 갑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해도 난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을 것을 아 바다가 육지라면 이로 없었을 것을 민희씨 라이브 함께 해보세요 기대 함께 되신 분들 유튜브로 넘어오세요 거기요 그렇지 오세요 해당화 피고 지는 다 같이 하세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성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